식품의약품 안전처 윤종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외식이 많았던 5월, 식품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사였죠. 식품 안전의 날 행사를 비롯한 이달의 주 소식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6회가 되는 식품 안전의 날을 맞아 7일부터 21일까지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생생한 현장 윤은주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함께하는 식품 안전 건강한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윤은주입니다.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짜자잔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요 오늘 식품 안전의 날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식품 안전의 날 과연 어떤 날일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가시죠. 고고. 제16회를 맞이하는 식품 안전의 날은 5월 7일부터 21일까지 식품 안전 인식을 높이고자 기념식, 박람회, 학술 행사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식품 안전의 날을 맞아서요 지금 와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예. 아니 근데 도대체 식품 안전의 날 이게 무슨 날인 건가요? 식품 안전에 대해서 국민한테 널리 홍보하고 또 식품 안전에 대해서 노력 많이 하신 분들을 유공자에 포상하기 위해서 처음 마련된 겁니다. 아, 그런 날이군요. 아니 그런데요, 벌써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하는 식품 안전의 날입니다. 그만큼 규모도 더 커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혹시 저기 참치 좋아하세요? 참치요? 예예. 예. 어머, 없어서 못 먹죠. 너무 좋아요. 아, 저희가 참치 스토리라는 부스를 마련해가지고 참치를 무료로 주고 있거든요. 참치 스토리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실까요? 참치 스토리? 아니 광화문 한복판에서 지금 참치를 저한테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무료라니까 제가 꼭 찾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 갈게요. 예, 인터뷰 예, 끝끝! 예, 어디 예. 있는 거야? 참치! 참치 어디 아유 잠시만요. 아이 이쪽 가셔야 되는데. 아유 어떡하나. 아유 이쪽 가셔야 돼. 참치가 참치. 찾았다 참치. 여러분 광화문 한복판에서 참치를 찾았습니다. 우와 참치. 광화문에서 이 커다란 참치를 만날 줄이야.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지금 여기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저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먹어볼게요. 예, 예. 우와 감사합니다. 참치!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를 잘 하는지 내 국민한테 알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식품의 안전을 더하기 위해 식품안전 첫 번째 존에서는 식약처에서 자체 제작한 VR 웹드라마 프로의 탄생 프로모션 행사를 갖고 홍보관을 통해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식품 안전에 대한 어린이 면역력 강화를 위한 레시피를 바탕으로 시간대별로 진행하는 쿠킹 클래스를 열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식품 안전 두 번째 존에서는 비전을 더하다라는 슬로건으로 해썹 제품, 수입 수산물 안전 관리 등을 홍보하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앞으로의 다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 나눔 한마당 존에서는 나트륨 날리기와 어린이 인형극 등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트륨 당류 줄이기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트륨 당류 내림 한마당 존에서는 상상 낚시터, 당당 뽑기왕, 나트륨 당류 줄이기 올림픽 3종 경기 등으로 어린이들과 부모가 함께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나트륨 당류 줄이기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실 식품 안전의 날이 조금은 생소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직접 행사에 참여해보니까요. 와, 평소에 맵고 짜게 먹던 식습관을 이제는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도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되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나트륨을 줄여 맛 좋은 요리 메뉴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삼삼한 요리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자신만의 요리를 선보여 요리대회장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제6회 삼삼한 요리 경연대회를 5월 18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서류 및 조리법 심사를 통해 선발된 120개 팀 600여 명이 참여해 주어진 세부 주제에 맞는 식단을 개발하는 1부와 나트륨 줄인 음식을 만드는 2부로 진행됐습니다. 우리천은 이번 대회의 수상작 및 호응이 높은 메뉴 120개를 선정해 요리책으로 제작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처가 배달음식 앱 업체와 손잡고 배달음식 안전 강화에 나섰습니다. 업무 협약식 현장 화면으로 보시죠. 우리처는 배달음식 앱 이용자들이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배달앱을 통해 배달음식 주문 건수는 월 1000만 건 이상으로 지속 증가 추세에 있지만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식품안전정보 공유로 소비자는 배달음식의 영양성분, 식품안전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